금융당국의 시세 조정 처리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가 조작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세 조정 처리 건수는 단 두 건에 그쳤습니다. 시세 조정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1년 12건, 2022년 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세 조정과 부정거래를 동시에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정거래 항목에 잡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